자, 우리는 이제 전치사, 접수사, 부사 이런 것들을 좀 배웠고, 문제를 볼 건데, 이제 실제 토익의 비스무리한 수준이 바로 이렇게 나와. 자, 실제 토익에는 이것보다 수준이 높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리모컨 어디 갔어? 이씨. 아, 그러니까 말이야. 좀 바쁜데, 뭐, 최선을 다하자. 자, 이거는 뭘 써야 될까? 접속사. 주어 동사고, 주어 동사니까 접속사 들어갈 자리지? 그럼 해석을 해야지 되겠지? 그래서 이 레스토랑은 처음 시작했다. 많은 긍정적 댓글, 리뷰를 받았다.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아? 처음 시작하기 위해? 처음 시작할 때 많은 그걸 받았다. 괜찮지? 다 보이나? 자, 그거야 답. 그렇지? 그 다음 오른쪽 가볼게. 디렉터, 그 이사는 승인한다. 제안서. 이게 뭐야? 보안부서. 뭐 이제 보안팀에서 온 제안서를 승인한다고 직원들은 발급받을 거다. 전자키 카드를. 뭐가 들어갈 자리야? 주어동사, 절 두 개니까? 접속사 들어가야지. 자, 내용상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까? 이사가 제안서를 승인? 했다. 할 것이다. 아, 연결사를 써야지, 정의 연결사. 제안서를 승인? 했기 때문에 발급받아. 했기 때문에 한다면? 이런 말 찾아야 돼. 어딨어? 처음 보지? 자, 이건 제공하다 동사고 아웃. 이건 동사에 대해서 붙인 것도 아웃.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건 명사지? provision, 제공, 공급이야. 아웃. 이게 접속사야. 여긴 that이 생략된 거야, 사실. providing that, provided that. 이것은 뭐 한다면 이런 접속사야. 자, 이렇게 두면 되고. 그 다음. 비디오 게임 시스템은 포함하고 있다. 단지 무선 컨트롤러만. 그러나 대등 등이 접수하지. 자, 주어 동사 썼고 또 추가 컨트롤러가 구매될 수 있다 이랬지. 자, 그러면은 주어 동사인데 접수사가 필요해 안 필요해? 지금 문장 이 문장에서. 왜? 그렇지. 주어 동 절과 절을 연결해 주는 접속사를 이미 썼어. 접속 필요 없어.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부사밖에 없어. 다부사네. 어휘의 문제야. 뜻은 갑자기 느슨하게, 엉성하게 분리해서, 그렇지. 우연히 사고로. 자, 뭐가 어울려? 갑자기 죽이고 싶다, 너를. 왜 갑자기야? 구매된다면. 갑자기 구매하다. 우연히. 네 경험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 다시. 게임 시스템은 무선 컨트롤러 한 개만 포함한다. 추가 컨트롤러는 구매된다. 구매한다. 별도로 구매한다. 이렇게 되잖아. 그럼 별도로가 어딨어? 분리했어. 이게 이제. 자, 이거 했나? 이거. 핫라인은 제공한다. 시민들에게. 이거를 제공한다. 정보래. 그 도시의 뭐 이렇게 매력적인 거, 관광지에 대해서. 이 말이야. 자, 문장 몇 개야? 한 개. 절? 2개. 절 1개. 그럼 접속사 필요 없고, 요거는 요걸 꾸며주는 말씀 되겠네? 어휘 문제네. 그럼 뭐야, 이 핫라인에 전화하면 시민들에게 무슨 정보, 관광지에 대한 무슨 정보를 주겠어? 좋은 정보, 유용한 정보, 이런 정보 주겠지? 그런 말 어디 있을까? D. 신뢰성 있는. 괜찮네, 그지? 이거는 대략적인. 단어를 볼 적에 이런 단어들을 외우라는 얘기야, 100개를 채우라는 게. 수업화 관련된 단어를 외우는 게 제일 좋아. 이건 휴대 가능한, 이거는 그 지역의 이런 뜻이야. 어? 매력지에 간? 이거
뭐 주거지요 이런 뜻이야. 주거정보. 신뢰할 만. 이게 좀 더 좋겠다, 그지? 주거정보보다. 자, 마지막 네 개 보고 마무리한다. 이 페리는 허락한다. 여전히 허락해준다는데, 이 모터사이클스, 자동차, 뭐 오토바이 이런 것들을 on its vessels, large vessels, contemporary band on the band. 이 페리는 모터사이클 손에서 vessel이라는 것은 이제 그릇도 되고 배도 돼. 그러니까 이거 배를 말하는 거야. 자, 이 유람선 같은 페리는 그 유람선에 이렇게 자동차도 허락해 준다는 거야. 실을 수 있게 해 준다는 거지. Larger vehicles, 주어고, 동사 왔네? 여기는 뭐가 와야 될까? 접속선에. 보다 큰 자동차들은 임시적으로 탑승하는데 금지되어 있다. 아, 여기서는 오토바이라고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좀 소형 오토바이나 소형 자동차 같은 거는 허락하는데 대형은 임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럼 접속사고 서로 대존해? 어느 거 쓰면 돼? Even though. 이게 되겠지. 그 다음에 모든 상품은 환불, 반품된다. 구매 후 30일 이내에 반품 될 수 있다는 거야. 주어 동사 왔네? 그것은 custom order다. 어떤 전형적인, custom order 뭐라 그럴까? 그냥 일반 주문이다. 이 말이야. 보통 일반적인 주문. 그래서 모든 제품은 구매 후 30일 안에 반품 교환 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일반적인 주문이면, 막 특별 주문이나 특별 할인 주문이랑 아니면 반품 안 되는 주문 아니면, 그럼 뭐가 들어가면 돼? 우리말로 어떤 말이 들어가면 돼? 대신. 그게 일반 주문 대신? 맞아? 아니요. 뭐야? 아니요. 어? 이라면. 일반 주문 이라면. 이런 말을 주문하면 될 텐데, 어딨어? 이라면 어딨어? 이거는 뭐 하지 않는다면이잖아. In case. 그게 in 경우에 커스텀 오더가 아니라면 반품될 수 있다. 이거는 뭐인 경우에지. 뭘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말이야. 그러면은 커스텀 이거 두 개 헷갈린다. 이거 어느 게 어울리지? 일단 다 봐봐. 이거 둘 다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뒤로 돼 있어? 자, 그러면은 커스텀 오더가 아니라 이거를 일반 주문을 하지 말고 뭐라고 그럴까? 뭐, 특별 주문 그렇게 하자. 그래서 원래 이제 커스터마이즈드 이렇게라는 말이 있어. 커스터마이즈드 이런 말인데 이건 뭐냐면은 고객의 기호에 맞게끔 주문 제작된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주문 제작된 주문 이렇게 생각해서 특별 주문이 아니라면 하니까 요걸 집어넣자. 자, 마지막 두 개 남았나? 자, 뒤에 거. 새로운 전략의 그 효과는 결정될 수 있다. 그 수치가 분석되었다. 주어 동사 주어 동사잖아. 자, 연결하면 어떻게 돼? 전략의 효과가 결정될 수 있다. 그 수치가 분석된다면 분석된 후에 이렇게 되겠지. 자, 어디 있어? 어느 거? 또 달라. 이거는 뭐 하기 위해서지? 그 수치가 분석되었다는 것을 위해서. 안 어울리지? 이걸 넣으면. 이건 if랑 같지? 아까 그래서 접수사 전치사 외우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 그 수치가 분석된다면 그 효과가 결정될 수 있을 거다. 그 다음. 다른 제조회사들이 경험했다. 슬로우다운. 좀 이렇게 침체를 경험했다는 거야. 이 산업, 이 회사는 회사의 수익은 이 빼고 수익은 증가했다. 내용이 어때? 반대네. 그럼 어떻게 할까? Why? 이거 써볼까? 다른 것들은 침체된 반면 얘는 증가했다. Why 맞겠지? 오케이? 시작.